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확실한 표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작마당에 양털을 둘 텐데 그 양털에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는 그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으시고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와 반대되게 이번에는 양털에 이슬이 없고 주변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의 부탁대로 양털은 마르지만 주변은 이슬로 젖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이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까? 정말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까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승리를 위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그 요청대로 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무례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또한 그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믿음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긴 할 건데 그 가운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두 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당시 기드온과는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거부할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그 사명을 또 떠넘겼던 그런 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명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사명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기보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확신을 요구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적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고 또 걱정과 염려가 드신다면 하나님께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는데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안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확신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않으시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시며 그 사명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큐티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확신을 구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거나 또는 그 사명에 능력이 없다고 불안과 걱정으로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잊고 있었던 그런 사명들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아직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는 기도와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 아니면 주변의 시선? 또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확신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불안과 걱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다 함께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명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네, 고백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